굿모닝 뉴스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이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다 사라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 전에 유다 족속에게는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게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고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총 하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여부스 족속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탈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이요,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맹인이, 그리고 다리 저는 자가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 요새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지형에 있고, 그래서 다른 족속이 공격해 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맹인이 있어도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싸워도 너희를 이기게 되고 다윗과 너희들의 군사들은 절대로 이곳을 탈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탈환하게 되고 다윗 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지체되었습니다. 늦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성을 탈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때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언약이라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때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화요일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알 마시라라는 겁니다. 알 마시라는요, 13개의 주제를 성경에 대한 13개 주제를 35개의 언어로 만들어진 영상을 틀어주고 그것으로 디스커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한 침례를 받게 되는 좋은 영혼구원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난민들 가운데 이알 마시라를 통해서 예수를 알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영상들을 통해서 또 디스커스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 마시라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침례하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과 또 논의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삶,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